마을 지회장 회의가 상황실에서 열렸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사회 통합을 목적으로 한마음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제1회 동두천시 주민자치위원 어울림 걷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회가 개최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첫째 주 두드림 주간 뉴스입니다. 경기도 주민을 위해 일하는 새마을지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31개 시군 지회장이 모여 경기도의 더 큰 발전과 상생에 대해 열띤 토의를 벌였습니다. 새마을운동 동두천시 지회는 상황실에서 경기도 31개 시군 새마을 지회장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 31개 시군 새마을 지회장과 내빈 등 총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뉴 새마을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각 시군의 상생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발전을 위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세창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 새마을지회가 전국을 대표하는 새마을단체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동두천 새마을지회는 나눔과 봉사, 배려의 기본 덕목을 바탕으로 동두천 8개 동 관내의 이웃들을 위한 나눔 사업을 70년대부터 이어오고 있습니다. 모두가 더불어 행복해지는 사회를 위해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한마음 축제가 열렸습니다. 추석의 의미를 되새기고 지역 주민과 장애인의 화합의 장이 펼쳐졌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동두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지난 27일 복지관 대강당에서 한마음 축제를 열었습니다. 이번 한마음 축제는 복지관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과 장애인 가족 등 300여 명이 참석하여 장애인과 지역 주민과의 화합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퓨전 매직과 뮤지컬 공연, 장애인 가요제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됐으며 추석을 맞이해 추석의 의미를 되새기는 전통 행사도 이어졌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윤동인 관장은 이번 행사가 모두의 기쁨과 행복이 충전되는 축제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민 참여로 이루어지는 동두천시 주민자치협의회가 위원들의 화합을 위해 어울림 걷기 대회를 열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자치협의회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해봅니다. 동두천시 주민자치협의회는 지난 28일 오지제국에서 제1회 어울림 걷기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각동의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위원들의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해 더 좋은 동두천시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열렸습니다. 주민자치협의회는 2015년 확산될 주민자치회를 위해 위원들의 역량 강화와 주민들의 편안한 주거 환경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전행정부는 읍면동 주민자치회는 주민 참여 확대를 통해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라며 현재 진행되는 31곳의 시범 실시를 통해 제도 보완 후 2015년 이후 주민자치회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동두천시의 실천적 업무계획 수립을 위한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회가 개최됐습니다. 시는 박근혜 정부의 지방 3.0 가치를 반영하고 어려운 예산 여건 속에서도 도약의 기틀 마련에 집중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동두천시는 지난달 23일부터 10월 1일까지 부서별 주요 업무계획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업무 보고는 2013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2014년도 추진 목표 및 중점 시책, 지방 3.0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경기도의 세수 감소로 재정 상태의 변화가 올 것을 판단하여 부서별 폐지 또는 축소 사업 및 신규 사업 발굴도 함께 이뤄졌습니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의 정부 3.0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 3.0을 2014년 주요 업무 계획에 반영하고 정보 공개와 개방의 폭을 확대하여 선제적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동두천시는 현재 LNG 복합화력발전소 건설 및 박찬호 야구공원 조성, 두드림 패션지원센터와 어린이 박물관 건립 사업 등 여러 시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사업이 시민들로부터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가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오세창 시장은 시민이 만족하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희망 있고 활기찬 도시 건설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두드림 주간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